야, 됐네. 됐다, 됐다. 그래도 살짝 조금. 아, 나는 이걸 잘 몰라. 아, 그래도 뭐 우리 집 약간 위층을 몰라. 우리 집 자서. 느낌만. 포인트 몇 개. 포인트가 포인트 몇 개야. 아, 일단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하고 손을 잡는다. 잡는다.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 거여서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짠짠짠. 아, 뭐 요 정도만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골반은 이제 편안하게 돌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집은 지금 가면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고마 고마 고마. 돌고 돌고 돌고. 아 준호가 역시 이게 눈빛하고 이런 게 다르네. 와 근데 형은 땡겨놨을 때 꼭 입 모양이 약간. 습관이에요 습관. 아,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아 근데 약간 습관. 굉장히 좀 뭐라고. 습관이에요. 유폭스 유폭스. 아 너무 네. 웃긴다. 유폭스. 아, 싸움 있었어요? 예. 네. 오 누구야? 이 저 사실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 준호 씨가 야망 준호라고 예전에 연기로 할리우드 오스카 칸까지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야망이 아니다 꿈이다. 어. 저는 그. 근데 진짜 그 할리우드 뭐 오스카 네, 차는 네. 아, 근데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아기 때부터 꿨었던 꿈이에요. 진짜? 사실. 진심으로 꿨던 꿈이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누군가는 그래 응원한다. 아유 그래 열심히 해라 뭐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런 목표가 있으면 또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니까 일단 꿈을 크게 잡는 편. 근데 저는 이제 예전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스카 뭐 이런 것을 얘기라면 아 그래요 뭐 꿈은 크게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현실이니까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우리 야망 준호가 우리 꿈 준호가 이거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요. 이거 그냥 허투루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될 수 있다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진짜. 예 물론 이건 그 누구도 몰라요. 예. 물론 무조건 간다는 아니지만 예. 정말 가고 싶다 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꿈에 최대한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참 대단하긴 하네요. 그래서 네. 제가 JYP를 갔어요. 아 왜요? 그때 당시에 JYP가 한참 미국에가 있었어. 아 제가 진영이 형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JYP 간 이유는 그때 형이 정말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번 미국 진출해보고 싶습니다. 야, 대단하네 진짜. 그때 꿈이었어요. 그게 16살 때, 17살 때 꿈이었었는데 그럴 때라서 아 여기네. 저기다. 아 저기구나. 아니 그 이제 준호 씨가 올해로 벌써 연기 10년 차예요. 어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공이 그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10년의 필모가 이게 좀 만들어낸 거죠. 예. 다람쥐 지각. 이게 이제 그 영화 감시자들을 시작으로 스물. 아 후회하지 않겠나? 후회하지 않아. 어우야. 드라마 김과장. 갑자기 네가 날 위하니까 지금 믿음이 안 생기잖아. 어? 내가 망가뜨릴 거 뻔히 아는데. 상반인 거 뺏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덕임아. 최근에 이제 오스맨 붉은 끝동까지 가족이 되고 싶어. 이게 필모를 차곡차곡 쌓았는데 우리 준호 씨가 18년 전에 썼던 글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본인 나름대로 연기에 대한 꿈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군요. 네, 제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진로를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 학교가 사실 마을 버스 타고 가면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걸리네요. 집에서. 굳이 왜 50분 걸리는 저 멀리까지 가냐. 세원고등학교를. 그걸로 이제 부모님이랑 엄청 이야기가 많았어요. 너 지금 왜 거기 가려고 하냐. 아 연기가 하고 싶어서 가려는데 아버님께서 정확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끼가 있냐. 춤 노래를 내 앞에서 보여준 적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고등학교였어요. 연극부로. 아 세원고등학교가? 네. 근데 제가 이제 저 학교로 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방법을 조금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 제가 뭐 특기자도 아니고 어디 뭐 방송에 나왔던 사람도 아니니까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걱정 때문에 저렇게 글을 길게 썼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 2PM으로 데뷔한 가수 준호 씨를 보다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연기자에 대한 꿈이 준호 씨가 이제 이렇게 있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예. 아니 어떻게 이제 가수로 근데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로 가서 한 반년 정도에서 1년 정도 연극부 생활을 하다가 그때 마침 SBS에서 이제 주최하고 JYP랑 이제 공동으로 하는 슈퍼스타 서바이벌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맞아, 기억나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명이 슈퍼스타 서바이벌이어서 노래, 춤, 연기 뭐 다 되는 그런 친구를 뽑는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서바이벌을 하고 1등을 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간 등을 했구나. 네. 아, 그 오디션에서 1등을 했어요, 준호 씨. 그때 뭐 했어요? 진짜 춤 노래 연기 다 했어요. 뭐 첫 번째 미션 해가지고 뭐 지하철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막 거기서 가장 많은 표를 이렇게 받아오는 방식이 뭐였냐면 뭐예요?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사진. 심지어 그 본인의 사진.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나는 약간 그 지지 사진을 찍어가는 거예요. 그거 좀. 네, 감사합니다. 나도 말도 안 되는 노래 부르고 삑살이 나하고.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때? 다 줄 거야 불렀던 거 같아요. 아침 7시에. 10시에. 다 줄 거야. 자, 저를 지지하시나요? 그러면 사진 찍어주세요. 웃긴 게 사진을 날 찍어주시려고 그래. 아 그게 아니고 본인 사진 찍어가야 된다고. 그치, 본인 지지자를 네, 찍는 거네. 본인 사진 찍어야 된다. 그럼 지지자 한 명 잃는 거야. 노래, 춤 다 보고 지지자를 잃어. 야, 이거 어떻게 또 딴 데 가갖고. 아니, 그 이제 가수 데뷔까지 하셨는데도 네, 또 뭔가 연기자의 꿈을 이 안에서 계속 키워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는 언젠가 준비가 되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사실 계속 있었어요. 있었었는데 또 이제 그룹이 너무 감사하게도 또 잘 되고. 진짜 뭐 데뷔와 동시에. 데뷔와 동시에 대박이 났어요. 10점 만지고 10점 어게인 어게인 뭐. 네. 뭐 연이어서 그냥. 오늘 가수상은 2PM에게 돌아갔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뭐 대상도 타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는 정말 멋진 업적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초반에는 이제 다른 멤버들은 또 이제 연기 활동을 병행을 하면서 했고 맞아. 저는 그때는 뭐 딱히 뭐 회사에서는 그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혼자 그냥 꿨던 꿈? 이게 사실 또 그룹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룹 멤버별로 이제 그 활동이 그렇죠, 또 이게 그렇죠.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숙소 생활할 땐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활동할 때는 모르는데 또 누구는 뭐 이제 다 나가는데 좀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숙소를 네, 지켜야 되니까. 아 그럼 제가 그 기분 잘 알죠. 숙소 많이 지켰죠.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예.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진짜 외롭기도 했었어요. 질투는 절대 아니고 그냥 그거였죠. 나라는 사람은 언제쯤 사람들한테 온전히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은 언제 이렇게 알아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혼자 그냥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퍼포먼스에서 아크로바틱이었고 아크로바틱을 열심히 하자 하다가 심한 부상을 당하고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병원 천장을 보면서 내가 한 말이 그거였어. 와, 쓸모가 없네.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죠. 근데도 수술을 당시에 못했어요. 바로 그룹 활동을 했어야 했고, 그래서 그냥 이 약 물고 했죠. 진통제 먹고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그 기회라는 게,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그 감시자들이라는 영화 오디션이 그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죽었다 깨도 가서 오디션 보겠다고. 깁스하고 회복도 안 된 상황에서 수액 맞아갖고 얼굴 엄청 띵띵 불어 있을 때 이러고 갔어요. 너무 절박했는데 이미 그 절박함은 여기서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을 감독님께서도 열의를 알아봐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를 주셨고. 감시반 일이 뭔지 몰라? 그때 이후로 이제 연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쩌긴요. 아니 근데 이게 저 준호 씨가 오소매 때는 이제 이산에 예민했던 새손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16kg를 감량을 하고. 그냥 사랑하는 사이 할 때는 부산의 원룸에서 5개월간 낮에도 커튼을 쳐놓고 햇빛도 안 봤어요? 네, 좀 정말로 그렇게 했는데. 와. 이게 온오프가 제가 확실하게 안 돼요. 슛 들어가면 바로 이게 잘 안 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좀 모자란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평상시에도 이제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위기를 계속 안고 살아야겠다. 왜냐면 아직 좀 내가 바로 이렇게 온오프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래도 5개월간 햇빛을 안 볼 정도로. 진짜 그는 강두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거든요. 그지? 내가 지금 국어라는 거 아니야 너는? 이 새끼. 이란 만큼 내 노라고 이 새끼야! 나 진짜 죽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 극 중에서 나중에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거를 한번 간접 체험을 하다 보니까 진짜 코털이 흰 코털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매일마다 자면서 잘 때마다 땀을 진짜 한 바가지 흘리고 자고 그냥 너무 과몰입해서 계속 말라가고 막 헛구역질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그거를 부산에서 5개월 동안 찍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부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괴롭히는 게 차라리 아직까지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제 맡겨진 캐릭터에 최대한 내가 이제 생활이나 그렇죠. 모든 네. 것들을 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그냥 내가 그러니까 또 그런 연기가 또 나오는 거겠죠. 예. 우리 그 준호 씨가 21살 때 그 강심장이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한 얘기가 요즘 회자가 되는데 사계절이 흘러가듯 각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나의 계절은 조금 늦게 올 뿐이라고 믿고 있다. 이게 21살에 한 얘기치고는 이건 사실 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내 스스로에게 많이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사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냥 그때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계절? 그러면 사계절이면 계절이 하나씩 지나가잖아? 그러면 계절이 왔다 또 지나가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그럼 나는 약간 그럼 나무로 치면 무슨 나무가 되고 싶지? 난 소나무 해야겠다? 약간 이런 어린 나이에 그냥 소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지 약간 왜냐면 사시사철 사철나무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야 근데 실제로 그런 날이 이렇게 준호 씨에게 또 왔네요. 저는 준호 씨를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성실한 만큼은 정말 최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녹화에 임하는 자세나 근데 그 당시에는 근데 왜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 더 빛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 근데 그 당시도 준호 씨가 훨씬 조셉보다 잠깐 얘기 좀 내가 아니 짚을 건 좀 짚어야 돼서 제가 근데 스타라고 했습니까? 제가 스타라고 했습니까? 아니 조셉 미안한데 그냥 어떤 아니 근데 대중의... 그 당시에도 준호가 훨씬 그 당시에도 준호 씨가 저보다 인기지만 대중의 시선으로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자 저희 이제 뭐 공통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알고리즘 잡았고요. 여심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세 배우 타이틀까지 잡은 준호 씨.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지금 제 멘탈을 그대로 잡고 가고 싶어요. 안 흔들리고 좀 안 힘들어하고 제가 15년 동안 활동하면서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널뛰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막 기쁘지도 너무 슬프지도.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컨트롤이 되게 외로울 때가 있긴 한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또 준호 씨를 보고 좀 드리고 싶은 얘기도 본인 관리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내 감정에 조금 약간 귀 기울이고 좀 솔직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날 땐 좀 화를 내세요. 네, 그것도 뭐 매번 일상에 그냥 뭐야! 뭐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라 싫은 건 싫다고. 맞아요. 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좀 스타일리스트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이거 싫어. 딴 거 입고 싶은데? 이렇게. 아, 해요. 해야 돼. 네. 표현을 좀 해야 돼요. 아,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잖아요. 괜찮지 않은데 내가 괜찮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맞아요. 그 나중에 그런 게 오해가 쌓여요. 그래서 그러느니 상대방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도 우리 감정에 조금은 솔직하자. 우리도 우리 감정에 귀를 기울이자.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